실패하기로 웃어.
Yeah.
지금 이 시대는 산불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평의 시대입니다. 어느 한 곳에 가도 평안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얼굴은 늘 그늘이 져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웃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코 편안해서 웃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한 곳입니다. 사방에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바다에서 배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해일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이 또 형제를 죽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통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긴 하겠지만 교회에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의인인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조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쪼개지고 찢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멍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망치질한 사람들, 성전에 방망이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목사를 멱살을 잡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원수같이 살아가는 같은 소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장로로 가면서 안수집사로 하는 사람들, 권사로 하는 사람, 오랫동안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만 그런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하 자본이 없습니다. 세계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구한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을까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급성장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생명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남자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은 일곱 가지 성경 이렇게 예수님과 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경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비둘기같은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악한 영들 쫓겨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4절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죄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강하게 권세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로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뻐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에 들어서 나는 항상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병원을 안방 드나들지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하루 끼니 걱정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성령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켜셨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다면 이 자리에 내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가지 말씀하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강조하기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중도에 인생을 살면서 불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 불구자입니다. 아무도 못 일으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도 역시 이렇게 불구자들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이 구걸할 때에 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삶에서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성령 강림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저앉는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래 인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망가버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쉽니까?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곧 사람이 숨을 쉬고 쉬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은혜롭지가 못해요.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안 계신 기도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 생활 오래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봉사 생활 작심 삼일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쉬는 소리 하면 금방 시험 들어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을 받고 일을 하실 때에 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폼 잡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 직분 하시는 분 내려놓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욕먹는 자리입니다. 항상 교회 편, 목사님 편에서 일하시다 보면 반드시 돌멩이 맞습니다. 시험 들은 소리 수도 없이 듣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소리는 날이면 날마다 수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목적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에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낭만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직분을 받으실 때에 욕먹을 것을 각오를 하셔야 그 직분자 반드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도망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불러다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이 12명과 120명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리고 도망갔었는데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왜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성령 받게 하시려고. 우리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이 시대에 살아가기 힘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데려다 놨더니 이 사람들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실 때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이 떠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 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성경을 좀 안다는 학자들 가운데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던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불 성령이 임합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사형 집행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묻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주 독립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면 자신의 민족을 자주 독립을 시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회복시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 땅의 것을 관심 두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민족이 통일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전부 땅의 것,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머리가 될까?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여기서 코드가 다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지금 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문제 해결되는 것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응답되신지 아십니까? 응답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도망갔던 너무나 나약한 그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길거리에 수많은 무수한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늘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한 능력을 주셨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길을 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 용인시 기독교 총련 앞에서 2019년 5월 19일 날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건축한 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모든 100만 도시 가운데 우리 용인시는 지금 105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 명 이번에 복음화 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우리 용인시의 850개 성도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 연합 집회 참석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우리 용인시를 이번 복음화 성회를 통하여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5월 19일 날 주일 예배는 지금 오후 예배는 전부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주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5월 19일 오후 2시에 주 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세요. 크게 하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바꿉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 용인 기독교 총련 앞에 가장 어른 목사님들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인 지역이 교회에 연합해서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한 방울의 핏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핏방울이 모이고 모였더니 바다를 이룹니다. 하늘의 모래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알이 모이고 모였더니 빌딩을 지어요. 우리 교회 하나는 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용인시 복음화 성회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초대하신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용인시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더 이상 서로 반목하거나 찢어대는 상처주는 이 사회가 진통을 앓고 있는 좁은 땅덩어리에 같은 동료끼리 날이면 날마다 싸웁니다. 치고받습니다. 사회가 어느 한 곳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데모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위기를 만난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5월 19일날 주일 오후 2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인시 주경기장에서 우리가 연합집회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과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이 이 용인시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불씨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의 불씨, 믿음의 불씨, 축복의 불씨, 성령이 역사하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이 서로 죽이고 하나님 핥히는 상처내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 이번 용인시 복음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성령이 120문도에게 내려옵니다. 그 120문은 120문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전 지구촌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 명이 받을 복을 내가 혼자 받고 10만 명이 받는 능력, 10만 명이 하는 전도 주여 내가 혼자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만 성령의 불씨가 강하게 임하면 교회 안에 살립니다. 목사님 한 분 살리는 건 간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만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이 땅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오늘 증인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다면 주님의 심장,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나도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 정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용인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집회를 하게 된 것은 그 목사님들에게 목회일도 바쁘신데 연합집회가 얼마나 준비하게 바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되어라. 그 목사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내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성령의 마음이 그분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일에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내 신앙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유럽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 전역은 전부 다 기독교 문화 꽃을 피웠습니다. 그 유럽의 모든 문화는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피폐했던 시대에 해적들이 나가서 남의 물건 배 타고 지나가는 물건 뺏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들은 지금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그들이 신앙이 떠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믿음을 떠나게 되었을 때 유럽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따라하세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여러분,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수없이 만나고 헤어져도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이 임하면 항상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가 죽이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세요. 네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오늘 시간 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교회까지 못 데려오더라도 전하세요. 전하시면 때가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 그때 전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성령님이 때가 되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슬퍼하신 것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지하에 어려운 다섯 명,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교회에 그것이 목사님의 사명이면 그 다섯 명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수고하시는 그 수고는요, 몇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숫자 따지지 말고 건물 보지 마세요. 당신은 외식주의자야. 우리 주님 구유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다린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기다렸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로당이,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 소위 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헤로당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한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로당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0킬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만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고 있던 사람인데 막상 오셨다는 소리 들 때 안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부부 마음에서 훌륭한 믿음의 삶 되는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헛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알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온유함이 계십니까? 주님의 겸손함이 계신가요?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갈라디아 5장 21절에서 23절에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은 겸손이 따라옵니다. 어떤 일에서 교만하지 말고 혈기 내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합니다. 혈기 내지 마세요. 자월 인사합니다. 욕 좀 하지 마세요. 다시 하세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